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주시가 최근 2주일 동안 홈플러스를 방문한 시민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루 2, 3천명씩 검사를 받는 바람에 어제와 오늘 경주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으러 나온 시민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서 둥근 운동장을 에워쌌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자녀의 등교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바람에 검사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어제 3,400명, 오늘 2,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줄을 서서 불편한 점이 많고 지금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아이들은 학교의 공부에 지장이 많은 걸. 종일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 몇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린 시민들은 경주시의 대책 없는 문자 통보에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라이브 스루라도 하든지 이 지경이면 정말 경주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 주민 시민들이 거의 반 이상은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 오는 날 드라이브 스루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경주시는 수천 명을 검사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그 속도에 조금 한계가 있고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렇게 워킹 스루가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주 홈플러스 직원 확진자는 어제까지 6명에 오늘 2명이 추가됐고 프랜차이즈 치킨점 2명, 감염 경로 불분명 1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홈플러스 경주점을 방문한 시민은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한편 매장은 소독한 뒤 일시 폐쇄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와 확진자 추가 발생 상황 등을 확인 고려한 이후 영업 재개 여부를 신중히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6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쯤 사태가 확산될지 감염 고리가 차단될지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